울진 해양경찰서는 최근 5년간 관내의 파출소별 연안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안전사고 현황을 한눈에 볼수 있게 연안사고 정리지도를 제작하여 함정과 파출소에 배포합니다. 최근 5년간 울진군 관내 해양파출소별로 해상사고를 제외한 연안사고는 92건으로 분석한 결과 사망 19건, 추락사고 39건, 고립 5건, 물놀이개 표류 20건, 차량 추락 4건 등 연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안 사고는 주로 외지인의 안전 사고가 72건으로 지역의 특성을 잘 몰라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울진해경은 이번에 제작한 연안 안전 사고 지도를 바탕으로 지형 지물 숙지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로 현장에 강한 해양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연안 사고 정리 지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